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편집 없이, 녹바꿈 없이 그냥 영상을 바로 올릴 겁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휴무라 놀러 지금 펜션에 도착한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소식을 알아야지 무한리필에 뭐 방어를 하든 다른 메뉴로 대체를 하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알려드리려고 바로 녹화를 하고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산적, 배로 실어서 7월 달에 입고되는 오퍼. 실제 가격은 아니지만 요 정도 단가의 오퍼 가격입니다. 그래서 판매가는 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꼭 방어를 해서 조금 더 제 유튜브 구독한 거를 조금 더 잘했다라고 조금 생각할 만큼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알목심 프라임 등급 19,000원 이하입니다. CAB 17,000원 이하입니다. 초이스 17,000원 이하로 입고가 됩니다. 자, 부채살입니다. 부채살 19,000원 이하입니다. CAB 18,000원 이하입니다. 초이스 등급 18,000원 이하로 입고됩니다. 이 입고되는 가격에서 플러스 판매 가격이 더해져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과연 얼마를 측정해서 내가 버틸지 아니면은 무한리필을 잠시 중단해서 휴무를 가질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시 현재 원가는 16,000원입니다. 이 16,000원에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17,5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토시쌀 프라임 등급이 많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소를 많이 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토시쌀 양이 부족 현상으로 프라임 등급이 더더욱 적재가 안 돼서 한국에 입고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프라임 등급 토시쌀로만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CAB나 초이스 등급을 섞어서 쓰는 판매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속보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잘 쉬다가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